이곳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하늘목장입니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 위치한 하늘목장은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제법 선선해서 다니기 수월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8,000원이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하늘마루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트랙터 이용료가 8,000원이라서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목장은 반려동물도 같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널찍한 중소형견 놀이터도 있어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양들에게 건초지기 체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양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말고 조금 한가로운 곳에서 건초를 줘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어린 양이 건초봉지를 귀신처럼 알아보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저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건초지기 체험을 마치고 울타리 밖을 나오니 양들이 고맙다고 합창하듯 울어댑니다. 안녕, 이제 안녕. 하늘목장에는 300여 마리 젖소, 200여 마리 이상의 양과 염소, 말, 그리고 귀여운 토끼, 기니피그 등이 있습니다. 하늘목장 안에는 편의점, 기념품을 살 수 있는 하늘 스토어와 쉬어갈 수 있는 고객 쉼터, 그리고 하늘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 하늘 카페에는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일반 카페 메뉴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하면 매주 목요일에 갓 생산된 요거트를 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트랙토 마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엄청 커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타고 가는 내내 가이드분이 하늘목장의 역사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트랙토 마차를 타고 하늘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15분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고 타고 왔던 트랙터 마차를 타고 처음 탑승했던 장소까지 가도 되고 중간중간 3개의 정류장 어느 곳에서라도 하차 후 걸어 내려오면 됩니다. 드디어 하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참숲길을 내려서 천천히 구경하며 걸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햇볕이 강한 날이었지만 고도가 높아서 선선하다고만 생각했지 목과 팔 등 노출된 피부들이 빨갛게 타는 줄도 모르고 초록초록한 풍경을 보느라 너무 신났던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땐 아주 여유 있게 시간을 내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평창 대관령 하늘목장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